아이고,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로 걷는 게 힘든 이분. 저는 지금 웹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박세웅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경력 5년 차인 웹툰 작가라고요. 작년 8월쯤에 통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통풍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아직 한창 때인 20대인데 어떻게 통풍이 온 걸까요? 발목 쪽에 통증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특히 왼쪽 발목이 여기 관절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도 누르면 살짝 이제 시큰시큰한 통증이 있고요. 그러고 보니 발이 살짝 부어있네요. 젊은 남성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통풍에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크게 관심을 갖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통풍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통풍이 잘 생기는 이유는 일단은 뚱뚱해져요. 비만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젊은 20대, 30대 남자에게서 통풍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한창 일할 나이, 세웅님의 일상은 어떨까요? 웹툰 작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감 스케줄이 주간에 맞춰 있다 보니까 한 번 앉아있으면 좀 오래 작업하는 것 같아요. 10시간 정도 앉아있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일하다가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음료수를 마실 때입니다. 세웅님은 특히나 에너지 음료를 즐겨 마시는데요. 인간 엔진 오일급으로 이제 사람의 엔진을 딱 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하루 12시간은 일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드링크 5캔 정도는 마시게 되는 것 같고요. 아니,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요? 일하면서도 수시로 마시고 계시네요. 냉장고에도 물 대신 음료수가 한가득. 아, 이거 괜찮을까요? 요산을 올릴 수 있는 거에 제일 높은 확률을 가진 제일 위험한 것이 술이고 그 다음에는 달달한 음료예요. 인공과당.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를 비롯해 에너지 음료 속에도 들어있는 과당. 과당은 왜 문제가 되나요? 과당은 요산을 손에 손잡고 신장 벽을 넘어갖고 피 속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공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달달한 음료수는 통풍에 위험합니다. 차라리 물을 드시는 것은 확실하게 요산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산은 수용성 그 물질이라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요산을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요산을 많이 배출할 수 있거든요. 대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통풍에는 좋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식습관은 어떨까요? 배달 용기가 보이는데요. 밥은 어떻게 드시나요? 한시 바쁘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조금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이런 거의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시는군요. 거기다 책장에 꽂힌 저것들은 뭔가요? 아, 즉석곰탕.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감자탕을 정말 많이 시켜 먹어요. 감자탕 같은 거 시키면은 감자탕을 제가 좋아하는 게 술이랑 궁합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날 저녁 친구와 함께 단골 감자탕 집에 간 세웅님. 가장 좋아하는 감자탕에 시원한 소주 한 잔. 이것이 곧 삶의 행복이라 여기겠지만 이것들 다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요. 아, 더 시켰네. 촬영 중인 것도 개의치 않으시네요.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과 잦은 음주가 반복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불었다는 세웅님. 몇 년 사이에 50kg이나 늘었다는데요. 우리 몸에 요산이 생성되는 기전을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에서 30%가 들어오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요산이 몸에서 재생되는 요산이 70%나 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50kg인 사람이
요산을 100개 만들어낸다면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은 요산을 200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통풍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과연 세웅님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비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도 실시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박세웅 씨. 앉으세요. 다행히 이제 피검사를 했던 요산 수치는 4.0으로 잘 떨어지고 있어요. 요산 수치가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거는 그동안 약을 그래도 잘 드셔갖고. 통풍약 때문에 요산 수치는 괜찮다고요.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LDL 콜레스테롤도 조금 147로 높게 올라가 있고. 대사질환과 관련된 여러 수치들이 다소 높은 편이라네요. 뿐만이 아닙니다. 간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까맣게 보여야지 정상인데 간에 지방이 끼면 허옇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간 소견입니다. 그러네요. 하얗게 지방간도 보이네요. 이 상태로 계속 하면은 뭐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생명도 위험에 받을 수가 있고 간경화나 간암 뭐 갑자기 온갖 합병증을 말씀하시는 교수님. 중풍이나 심근경색증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웅님 목숨을 걸고 이해가 잘 안 가는 표정인데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통풍 자체가 예. 통증이 있는 것 말고도 목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질병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은 그 아픈 거 관절이 아픈 거는 통풍이란 전체 질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아픈 거는. 한 연구에 따르면은 통풍 환자는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1.3배에서 1.7배 높다는 보고가 있고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이 관절염과 통풍 결절이라고 그러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통풍과 동반된 질환, 뭐 만성 신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좀 목숨을 위협할 만한 나쁜 병들이 밑에 깔아 앉아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관절염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무서운 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온갖 합병증이 동반된다는 통풍. 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혈관이 건강한지 혈관에 기름때가 껴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목에 있는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곳으로 이곳을 검사하면 우리 몸 전체 혈관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혈관이 건강해서 그런데 40대, 50대 가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반드시 동맥경화가도 생기고 또 중풍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발가락이든지 허리라든지 거기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뭐 아플 정도로 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발목이 아프시거나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관절을 쓰지 않는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관절의 각이 변하지 않으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건으로 하는 운동부터 배워보겠습니다. 팔꿈치는 몸통에다가 딱 붙여보시고 그 정도로 한번 너비를 잡아주신 다음에 팽팽하게 한번 딱 당겨볼까요? 팽팽하게 쭉 멈추고 다시 팽팽하게 쭉 힘 멈추고 여러분들께서 숨을 안 쉬세요. 숨은 꼭 쉬셔야 됩니다. 등척성 운동할 때 숨을 참게 되면요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숨은 절대로 참지 않는다. 편안하게 숨을 쉬시는데 팔에는 힘을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건을 이용한 하체 운동입니다. 길게 끝에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 놓고 발 중앙으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발 중앙으로 한번 밟아주실까요? 네.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 주셔가지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보시면 됩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바닥을 밟으면서 손 꽉 쥐고 한번 밀어볼까요? 쭉! 그렇죠. 둘, 셋. 자, 옆에서 보실 때 제 허리가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게 되면 허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허리를 쓰지 않게 처음에 잡을 때부터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팔도 어깨도 얘를 그냥 놓지 마시고 딱 힘 주셔가지고 넘겨주시고 그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5, 4,
관절에 무리는 주지 않으면서 운동 효과는 좋은 상하체 등척성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몸에서 수분이 빠지면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통풍 운동 중간중간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옆으로 하나 둘 물통을 셋, 들고 할 수 있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도 배웠습니다. 비만은 통풍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니 살을 빼는 유산소 운동 역시 꼭 필요합니다. 채소 같은 거 조금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은 끊고 집밥 해먹기를 실천하고 있다고요. 오, 칼질도 제법인데요. 저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요리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오므라이스에 나물 반찬, 두부 조림까지. 덕분에 룸메이트도 함께 건강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원래 맨날 배달 음식 먹었는데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안 먹고 내가 회사에 도시락 싸간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어? 예전처럼 소주 먹고 싶고 그러진 않아. 근데 이렇게 집밥 먹을 때는 솔직히 생각 안 나거든? 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 네, 감자탕도 한 번도 안 먹고 저 배달 음식도 한 번도 안 시켜 먹거든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식비 좀 많이 아꼈어요. 일석삼조 집밥의 효과네요. 과당 음료 대신 물 마시기. 음식 먹기도 잘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잘하고 계신 거죠? 10일 정도 됐는데 네. 몇 번 하셨어요? 네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번이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세웅님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죠. 하트 하트 화이팅. 2주 사이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약은 안 드셨는데도 216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세웅님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걱정됐었죠? 중성지방도 2주 전에는 168로 굉장히 높았는데 125로 뚝 떨어졌어요. 와 정말 좋아졌네요. 많이 떨어졌네. 그 다음에 요산이 제일 중요한데 요산이 2주 전에는 2주 전에는 4.0이었는데 3.3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4.0도 좀 낮은 상태이긴 해요. 꾸준히 먹은 약 때문인지 요산 수치도 안정적이고 여러모로 나아졌습니다. 제가 반드시 권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운동만 좀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시면은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관리해도 확 달라진다는 것 아셨죠, 세웅님? 제 주변에도 20대이신데 통풍에 걸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